저녁을 먹으려고 제가 포장해 왔어요. 스시. 원래 먹으려고 했던 게 있었는데 우도는 다 문을 빨리 닫더라고요. 그래서 포장이 가능한 집이 몇 집이 없어서 일단 제가 스시를 포장해 왔고요. 캠핑하면서 이런 백패킹 느낌은 또 제가 처음 해봐서 새로운 느낌이야. 캠핑 처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생각보다 날씨도 좋고 바람도 이 정도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훌륭해. 계속 바람을 며칠 전서부터 체크를 해서 원래 내일 우도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바람이 나쁘지 않은 날씨라서 오늘 들어오게 됐습니다. 한치튀김. 또 오늘 이렇게 또 우도 비양도에 와서 캠핑을 하니까 또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샴페인. 이건 하프보틀 375ml. 바람이 좀 불어 그래. 이 정도면은 쾌적하지. 제가 보통 잔을 가지고 다니는데 차에 가지러 가면 되는데 가지러 가기 귀찮아서 그냥 병나발. 그냥 병으로 마셔야겠다. 하나. 이거를 간장. 여기 간장통으로 써요. 와사비. 한치튀김. 그래도 이렇게 먹으니까 되게 맛있어요. 한치튀김. 바삭한 거 봐. 백패킹 이런 맛이구나. 잔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우도, 지금 이 우도에서 샴페인을 먹는 게 어디예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딱 새우인지 그냥 새우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새우겠지? 이건 그렇게. 이거는 타르타르 소스 같아요. 지금 뭘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다 붙었어. 다리 다리. 좋다. 조금 쌀쌀하긴 해요. 그래서
이거 하나를 더 꺼냈어요. 이거는 좀 침낭을 더 따뜻하게 해주는 담요 같은 그런 침낭이에요. 침낭 안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아무래도 난로를 못 켜니까 전기도 없고 이런 식으로 안에 넣어서 사용하면 더 따뜻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렇게 쏙 넣고요. 이렇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담요 하나 더. USB로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전기 매트, 휴대용 전기 매트 조그만 거. 그것도 지금 깔았거든요. 이렇게 자면 춥지 않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어두워지고 해가 떨어지니까 바다도 보이지 않고 사실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일찍 자려고 합니다. 굿나잇.
사전에 왔을 때 여기서 배도 타고 그랬었어요. 되게 배가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지미스라는 곳에 아이스크림 먹으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땅콩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네. 일반 소프트 아이스크림에 땅콩 뿌리엄 땅콩 아이스크림이 아니고 땅콩 네. 가락은 다 직접 제가 만든 거예요. 네. 거기에다가 요 올라가는 땅콩은 우도에서만 나는 땅콩인데 네. 껍질째 그대로 먹으면 될 거고 다른 어떤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땅콩 이렇게 안 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여기 지미스 땅콩 아이스크림.